오케이. 그래서 새로비 오제 숙제 다음 시간까지 해주시고요. 예, 오 하기로 했고요. 선생님이 바빠서 수업 마친 날 바로 쪽지를 못 보낼 때도 있어. 네가 알아서 할수 있죠. 선생님이 수업이 늦게 마칠 때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먼저 단어들 할 차례예요. 오케이, 가볼까요? Hungry. Hungry. 오케이, 그래서 쓰는 법은? Okay, 그래서 who, ng가 hung. 그 다음에 g가 다시 한번더 g, r이 r, y가 e, hungry. 무슨 c죠? 자, 뜻을 보면 무슨 c인지 알수 있어요. 무슨 c죠? 어떤 c죠? 그러면 어떤 씨는 뭐할때 쓴다 하냐면 어떤 것 다시 말해 이름 씨를 꾸며줄 때 쓴다 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hungry people 하면 뭔 뜻이에요? hungry people. 오케이, people이 이름 씨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씨 쓰는 방법 첫 번째 얘기했어. 어떤 것을 꾸며서 어떤 것을 만든다. 여기서는 hungry people.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어떤 씨 앞에 뭘 붙이면 be 동사를 붙이면 무슨 씨로 쓸수 있다? other 씨로 쓸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 그렇죠. 그러면 I는 나는 이란 뜻이고 hungry는 배고픈인데 헝그리 앞에 M을 붙였으니 배고프다라는 뜻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해 보인다. Look. 오케이. 그래서 look은 무슨 시로 쓰일 때도 있고 로 쓰일 때도 있고 비로 쓰일 때도 있다. 됐습니까? 자, 하다시는 문장 속에서 뭐가 필요 없어? be 동사를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근데 pretty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되냐면 무슨 뜻이 될것 같아? 그렇죠. 어때 보인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I look pretty. 공주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 대신에 뭐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냐? I am pretty. 그래서 예쁘다가 되는 거죠. 나는 예뻐 보인다란 말이나 난 예쁘다란 말이나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무슨 얘기를 해준 거냐면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be 동사 오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냥 어떻다고 그렇죠. 그냥 어떻다라는 하다시가 된게 아니고 어때 보인다라는 하다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어떤 시가 무슨 시 되는 건 똑같다. 하다시가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F로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Fall. Fall이죠, fall. 쓰는 방법은 FALL이죠. 오케이, 그럼 fall은 무슨 시로도 쓰이고 로도 쓰이고 이름씨로도 쓰입니다. It is for 하면 뭔 뜻일까요? 그것은 쓰러졌다. 오케이. 오케이. 얘가 하다시면 무슨 뭐가 필요 없다 없어요. 비동사 필요 없다 그랬죠. It is for의 뜻은 뭘까요? 네가 만약에 떨어지다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떨어지다이다.
가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you fall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너무 좋다. 넌 쓰러진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시로 쓰인 거야, 이건? 그럼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까? 오케이. 내가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물었을까?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두가 들어있다고. 그럼 넌 쓰러진다. You fall. 그럼 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까? You don't fall. 그래서 don't 한다고요. You don't fall. Don't는 뭐의 줄임말이고? 두 not의 줄임말이고 not은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 도대체 이 두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 not이랑 합쳐지려고 don't 만들려고 됐습니까? 너는 쓰러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fall? 오케이 그러면 그는 쓰러진다는 뭐야? 눈치챘습니까? He falls죠. 이왜 he fall이 아니고 왜 he falls 돼야 돼? 너도 아니고 나도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he, she, it이라 하면 돼 그냥. He, she는 없네 여기. it 이런 거. It.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누가 아니고 그 그렇죠. does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응용편.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아니,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오케이. you면 you don't fall인 거고요. 그렇죠. he doesn't falls야, fall이야. 여기에 들어있던 does가 빠져나갔죠. 그럼 s.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he fall ...뭐 쓴 건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 이 알고 나오자. 맞고. 된 거고 빠져나갔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아있어? 아까처럼 같이 볼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 됐습니까? 이건 doesn't로 줄였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는 쓰러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오,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잘 기억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하라고 그래서 be careful 쓰러지지 않도록 not to fall off the bed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오늘 밤에 또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Be careful not to fall off the bed Tonight. again. Tonight. Okay, 다음 계속해서 Into. 헤이, 그래서 그는 걸어갔습니다. 아 참, 나는 걸어갔습니다. I walked. I walked into the store. 오케이. 그래서 the store는 무슨 뜻이에요? 그 가게. 이거는 무슨 시예요? 그 가게는 어떤 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니까 뭐 했어요? 이름 시죠. 그쵸? 그러면 into가 하는 일이 뭐냐? 나는 무엇 들어갔어? 나는 무엇으로 걸어갔어? 어디로 걸어 들어갔어? 어디는? 오케이. 무엇이란 말 앞에 into가 들어가니까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어디라는 질문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into도 그렇고 in도 그렇고 이런 애들 전부 하는 일이 뒤에 이름씨가 와요. 그럼 이렇게 합쳐져서 뭐로 바뀔 수 있냐? 어디로 바뀌는 거야? the room 하면 뭐야? the room. 그 방. 그 방은 어디야? 무엇이야? 무엇이지? 그 방을 청소해라. 어디를 청소해라야? 무엇을 청소해라야?
근데 인더룸은 무슨 뜻대요? 방칸이요. 그럼 이건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스쿨은 뭐야? 그러면 I go 하면 나는 간단데 I go school이야. I go to school이야. I go to school. 오케이. 나는 무엇 간다야? 어디 간다야? 나는 어디 간다. 얘가 붙으니까 학교라는 무엇이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어리석은 오케이. 새로 봐. 따라서 소리 내서 말하는 걸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한 번 할 때 세 번씩 꼭 소리 내서 읽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소리 읽긴 해요가 아니고 난 세 번에 걸쳐 나눠서 한 번 할 때 세 번씩 나눠서 소리 내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알겠습니까? 얘 소리는 foolish. 뭐라고? foolish. 쓰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까지 소리가 후죠, 후. 네. 그 다음, 네. L, 후였죠. 그 다음, 네. 얘가 fully 됐네, fully. 그 다음, SH. SH가 she 소리 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쓰는 방법은 두 가지. foolish people 한 뭐예요? foolish people.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He is foolish는 뭐예요? 어떤이 비동사랑 앞서서 어떻다 됐죠. 됐습니까? 어떤 시는 쓰는 방법이 두 개야. 됐습니까?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비동사랑 앞서서 어떻다.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것을 만들고 있어? 어떻다를 하고 있어? The foolish man lost all his money. 두 가지 어떤 시가 쓰는 방법이 두 가지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네. 어떤 man, foolish man.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죠. 어떻다가 된 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엔 Fox고요. 나시고요. Help. 무슨 씨도 되고 또 되고 안녕하세요. 이름 씨겠네요. 무엇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이름 씨는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있죠. 벌써 다 했어? 게임에만 기다려줘. 아 아니다. 보자. 너 어제 복화했지? 네? 어제도 복화였지?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가 1대1 할게. 오케이, 수고했어요. Help. Help. 오케이. 자, 여기에 help에 이런 게 왜 붙어 있냐? 자, 이런 걸 보고 과거형이라고 그래.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모습이 바뀌냐면 하다시 속에 안녕히 가세요.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변해. 어? do하고 did는 무슨 관계냐? do는 뜻을 얘기해 줄게요. do가 하다란 뜻이죠. 뭐 does도 똑같이 하다란 뜻인데 얘는 he, she, it과 쓰는 건데 둘 다 뜻은 하다야. 근데 did는 he, she, it, I, you, we, they 다 써. 알겠습니까? 그리고 뜻은 뭐냐 하면 했다야. 그러면 얘를 좀 어려운 말로 원래 형태라 그래. 얘를 보고 원형. 그럼 얘를 보고는 무슨 형태라 그럴까? 네가 학교에서 들어봤을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 돈단 말이야. 과거에 도와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I help가 아니고 I helped. 누구를? My mom이 뭐 하시는 거?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가 뭘 것 같아? 설거지 하다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rry. Sorry 무슨 시? Sorry는
그래서 나는 미안합니다가 I sorry야, I am sorry야. I am sorry야.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야지 어떻다가 되는 거죠. 헤이. 그 다음에 hole 쓰는 방법은 H-O-L-E야. 오케이. 새로 봐. 꼭 세 번에 나눠서 걸쳐서 나눠서 해. 한 번에 뭐 다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할 때 세 번씩. 그리고 꼭 소리 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쓰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 별표해서. 선생님이 당장 넘어가고 뭐 시험이나 말하기에서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전번보다 잘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타이거. 타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쓰기 시험도 잘 치시길 바랍니다. 네.